네. 최근에 뭐 시장이 좀 주도 섹터가 딱히 없다 보니까 정치 테마주들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지는데 그중에 하나 또 안랩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네. 오늘 16%, 15%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좀 분석을 좀 해주시죠. 왜 그런 건가요? 오늘 하락률 전체적으로 상위에 랭크돼 있는 게 전부 다 안철수 관련주입니다. 네. 안철수 관련주가 뭐 정해진 건 없지만은 뭐 간접,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종목들이 많이 포진돼 있는데 오늘 대표적으로 뭐 삼유 ENE라든지 싸니전자, 안랩 이런 종목들 뭐 대체적으로 상위 종목에 오늘 하락률 크게 빠진 것좀더 안철수 관련주로 좀 포함돼 있는데. 아무래도 어제 그 녹취록 나오면서 그게 이제 후폭풍이 아니라 역폭풍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기대 뭔가 뭔가 나올 나올 줄 걸로 알았는데,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안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이제 다시 이제 안철수 이제 어떤 지지율이 좀 하락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단일화까지 얘기가 되면서 아마 그런 쪽에 정치 관련주들이 또 한쪽으로도 쏠린 현상이 있는데. 맞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 3월 달 대선까지는 이게 뭐 끝난 게 아니고 정치 관련주는 장이 안 좋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장이 뭐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상태라면 현재 같은 상황이라면은 안철수 그 정치 관련주들은 실적과 어떤 가치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일희일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진 않을 거다라는 쪽에서 생각을 하고 종목을 보셔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 일단 최근에 바닥 대비해서 거의 안랩이 거의 100%가 상승을 했어요. 한 95% 정도 이제 그러니까 두배 정도 좀 상승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빠르게 좀 조정을 좀 보이면서 한 이제 오늘까지 한30% 조금 넘게 좀 하락을 하는 중인데, 아무래도 상승 시에는 거의 그 기관하고 외국인이 연결해서 이제 매수를 했고 또 고점 찍고 하락할 때도 기관하고 외국인이 차익 매물을 내면서 이제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기관 외국인 종목으로 구분을 하시고 그쪽에 매매 비중을 좀 보시는 게 맞겠다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바닥을 이제 꼭대기를 찍고 하락을 하면서 최근에 한 4일 사이에는 다시 기관이 조금 매수를 하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최근 차트를 잠깐 보실 수 있다면 차트 보시면 일봉 차트인데요. 고점에서 이제 빠지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하락을 했지요. 일 빠지면서 이제 기관들 그동안 샀던 기관들이 다시 이제 매도를 하는 입장인데, 아무래도 거의 뭐 그침이 한요 정도에서 8만 원, 5천 원 선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리바운딩 만약에 한다라면 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단 20일 이동평선 하락하면서 한 20일 이동평균선을 그냥 오늘 급락을 했지요. 그래서 충분히 이 회사는 실적이 좀 뒷받침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매출, 그러니까 작년 매출, 작년 영업이익이 점진적으로 올해까지도 계속 연결될 것으로 보여지고, 시스템 보완에 따른 그 수요도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관심 있게 좀 계속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좀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좀 하락 추세점은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고, 한 8만 5천 원 대에서는 한번 매수 타이밍, 만약에 이게 성공한다라면은 목표가는 요 부분, 급락 전 다음 날 부분 한 11,000원까지, 그다음에 한 75,000원 요선 있죠? 상봉에서 연결된 부분 한 75,000원까지 만약에 하락을 해서 60일 이동 평균선을 깨고 내려간다면 상당히 오랜 기간 또쉴 가능성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안랩이 보안 기업인데 그 실적 자체가 그렇게 나쁘게는 보이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실적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상당히 강하게 나오진 않지만은 2020년도 21 작년까지도 올해 예상하는 것까지 하면 큰 폭은 아니지만 점진적인 한 5%에서 10% 상승 부분 매출액이나 영업이 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 보안 관련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 작년만 해도 이렇게 많이
얘기가 나왔죠. 왜냐하면 네. 그런 쪽에 블록체인이나 여러 가지 뭐 해킹 여러 가지 맞아요. 우려 때문에 네, 네. 보안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는데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아마 올해는 그거에 관련해서 더 관심을 더 많이 가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충분히 가능성, 실적만 가지고도 가능성이 있는데 그동안 정치 관련주로 테마로 타다 보니까 급등을 했고 급락을 하는 과정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메타버스 한참 뜨거울 때 메타버스 다음은 보안주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어떤 그런 어떤 기대감도 있을 수 있겠군요. 예,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안내분 그러면 우리 매매 전략 어떻게 좀 마무리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하락 갭 하락을 했기 네. 때문에 아마 추세는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은데 네, 네. 오늘 시장 상황이 전체적으로 하락이고 그중에서도 안철수 관련주들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네. 내일 만약에 반등을 한다면 8만 5천 원 선에서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8만 5천 원 언저리에서는 한번 매수 그렇게 강하지 않게 올라가다가 다시 아래 꼬리 달면서 하향한다면 손절가는 7만 5천 원 선을 짧게 잡으시고 목표가는 그 위에 둘째 날 개파락 부분의 상단인 11만 원까지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버틸 종목 또 매수할 때의 또 전략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마련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네, 대웅제약 뭐 지난주 장 마칠 때도 15% 급등하더니 오늘 또 10% 또 빠지고 있어요. 뭐 상승에 따른 어떤 조정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조정을 보니까 오늘 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운 사이클이다 보니까 그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네. 지난 금요일 날은 거의 장 중에 20%까지 급등을 했다가 15% 마감하고 오늘 시작 전부터 계속 밀리면서 음봉을 하는데 어제의 그 큰 양봉을 아직 덮지는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능성을 좀 보셔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 어제 그 14일 지난 그러니까 금요일 날 급등한 게 그 당뇨병 치료제 얘기예요. 당뇨병 네. 치료제가 임상 지금 3상 중인데 3상에 대한 결과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다라는 것 때문에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식약 빠르면은 아마 식약처 허가를 받고 올해 내로 상반기 중에 시판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큰 회사들 최근에 보면은 제약주들이 좀 맥을 못 추는데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노바백스가 이제 다섯 번째 백신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SK 이노베이션에서 원료도 생산하고 대량 생산을 같이 하거든요. 과거 같으면 엄청나게 큰 재료인데도 불구하고 SK 이노베이션이 이전에 조금 오르다가 그렇게 맥을 못 쳤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얘기, 그다음에 네. 그 팍스로비드 먹는 이제 치료제 관련해서 운해서 생산되는 이제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잠깐 오르다가 거의 뭐 이어지지 못하고 맥을 못 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는 아마 이것도 같은 쪽으로 제약 이제 바이오 쪽으로 생각을 해갖고 계속적으로 이어나가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 회사 실적이 상당히 괜찮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향후에 어떤 그 테마를 벗어나더라도 그 가능성은 계속 엿볼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관심을 좀 계속 가져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쪽에서 작년에 그 실적만 보더라도 작년에 실적이 830 영업이익이 거의 한 800 예상치인데 한 830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지난해 2000년도 영업 실적이 170억이었거든요. 그거 대비해 보면 거의 5배가 올랐어요. 상당히 영업이익이 많이 올랐는데 실제적으로 주가를 보면 거의 움직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움직이는 게 실적이 너무 그러니까 실적 대비해서 작년에 너무 안 움직였다가 이제 움직이 반영되는 것으로 보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올해 예상되는 실적도 작년 830억 영업이익 대비해서 한 10% 이상 올라가는 1000억 이상도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비한다면 현재의 가격대는 충분히 매수 고려할 만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어제 급등에 오늘 급락이지만 일단 버틸 종목으로 일단은 판단이 됩니다. 자, 지금 제약 바이오 섹터들 보면 최근에 이제 코로나 그 상황들이 조금 완화되는 증상들도 보이면서 약간 좀 예전에 어떤 파이프라인이었던 암이나 이쪽으로 게임 체인저가 다시 또 되는 분위기로 또 연출도 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만약에 코로나가 이제 위드 코로나가 완전히 정착이 되고 코로나
19가 이제 감기와 거의 뭐 비슷하다는 그런 증상이 이제 확인만 된다라면 뭐 네. 확인되는 시점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상대적으로 치명률은 상당히 낮아졌다라는 그러니까 어떤 그 증상의 완화가 확실히 된다라면은 기존의 코로나 관련했던 종목보다는 기존의 대형 바이오 제약주 위주로 기존의 뭐 항암이라든지 그렇죠. 여러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작년에는 완전히 소외됐거든요. 그렇죠. 그런 회사들이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뭐 자본력이 큰 회사들 대표적인 몇 개 회사가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실제적으로 그 연구에 대한 투입되는 R&D 단계로 투입되는 비용이 엄청나게 컸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빛을 못 발한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워낙 코로나가 크다. 그 영향이 크다 보니까 네네. 그런 쪽에 좀 거의 뭐 얘기가 잠식돼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그것이 잦아든다면은 기존의 바이오 섹터 제약 쪽으로 해서 기존에 하던 그런 쪽으로는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입니다. 그런 종목에서 대형 제약은 갖고 있는 자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주는 게 현재로서는 맞겠다 싶고요. 차트 잠깐 보시더라도요. 네네. 일봉 차트를 보신데 주봉 차트를 잠깐 보신다라면 네. 주봉 차트 보면은 작년 말에 한번 급등한 이후에 거의 1년 동안 움직이질 않았다는 네,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박스권 중단에 거의 와 있는 상태거든요. 실적 대비해서는 거의 안 올랐다고 보셔야 되고요. 새로운 어떤 그 삼성에 대한 얘기가 나면서 금요일 날 급등한 이후에 오늘 장 자체가 이제 다운사이클로 빠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차익 매물이 강하게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오늘 거래량이 어제에 비해서는 크지 않아요. 그렇다면 잠재적으로 내일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오늘 현재 가격 한 14만 2천 원대로 봤는데 거의 가격까지 내려왔네요. 한 14만 2천 원대에 매수를 한다면 목표가는 전 어제 고점을 넘어서는 한 18만 원 선 이 부분에 보면은 이 부분은 마주치는 부분이지 거의 한 18만 원대니까 물량대가 요 물량대가 어제 물량대라면은 그다음 물량대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봤을 때 한 18만 원까지 목표가를 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 그러면은 13만 2천 원 전 저점을 연결한 부분 13만 2천 원대에서 하락 이탈한다면은 이것도 상당히 길게 재미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대웅제약 뭐 오랜 동안 좀 주가는 답보 상태였지만 실적은 지난해 워낙 잘 나왔습니다. 자, 매매 전략 알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마련한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대보 마그네틱. 뭐 지난주 장 마칠 때 1% 정도 빠지던 오늘은 9% 넘게 지금 빠진 상황입니다. 좀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예, 대보 마그네틱 최근에 아주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 거의 대표적인 네. 주자예요. 거기다가 그 덤불 덧불인 게 NG 에너지 솔루션 상장 관련해 가지고 그렇죠. 2차 네. 관련 주들이 또 움직였거든요. 네. 거기에 좀 대표 주자로 나서면서 아주 강하게 올랐는데 최근에 다 이제 죽어가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된다는 건 이미 작년부터 다 나온 그렇죠. 얘기인데 네. 이게 리바이벌 되면서 또 테마로 형성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장 자체가 꺾이다 보니까 그냥 있는 테마 없는 테마 모으다가 2차전지가 리바이벌 된다 아니면 이 생각이 있죠.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쪽에 관심을 좀 갖는 게 집중되다 보니까 수급이 몰리는 것 같은데 아마 2차전지는 뭐 올해 뭐 작년에도 상당히 좋았지만 그렇죠. 올해도 네. 안 좋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쪽으로는 계속적으로 아마 차량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수요가 생기거든요. 그다음에 기존의 그 자동차 메이저 업계를 넘어선 시스템 업체 회사들이 이제 IT 기업들이 자동차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네. 지금 뭐 기존에 애플 얘기 나오고 소니도 얘기 나오고 그렇다면 우리나라 삼성이나 현대 삼성에서도 나온다, LG에서도 나온다는 얘기 또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하면은 이런 그 전지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2차 전지 완성체 업체들이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지만은 자동차를 만드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2차 전지거든요. 그렇죠. 네, 2차 전지는 네. 만들기 그러니까 투여 비용이 상당히 많고 이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반도체 그 우리 시스템 반도체 그 TSMC 얘기 나오면서 네. 그게 뭐 큰 기술력을 요하는 건 아니지만은 공장을 짓는다는 거 투여 금액이 엄청나다 보니까 함부로 건들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와 있거든요. 네. 그게 치킨 게임을 한 이후에 지금까지 과정이 왔는데 자동차는 IT계에 만들 수 있지만 반도체는 직접 만들기는 쉽지 않아요. 외국 업체 몇몇이 반도체를 직접 만들겠다고 얘기는 했지만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들고 네, 기존의 진창성이 높다. 네. 진점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기존의 업체들이 지금 고생을 하고 있지만은 다시 빛을 볼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런 쪽에서 지금 상당히 각광을 받는 맞습니다. 한 축으로 지금 이어졌다 생각이 네, 들고 네. 또 아무래도 이제 그 상장 이제 공모를 하다 보니까 그런 네. 쪽에 관심이 쏠려 있는데 지금 대보 마그네틱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의 공정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지난 10일, 그러니까 급등하기 전에, 급등하면 중간에 38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했어요. 공급 계약이 금액은 38억인데 이 회사가 크지 않다 보니까 작년 매출에 거의 10%, 그러니까 2021년도 매출에 거의 네, 10%를 네. 단일 계약으로 체결했거든요. 내용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판명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네, 네. 그런 쪽에서 거의 뭐 1년 내내 거의 움직이질 않았어요. 움직이지 네. 않았다가 그런 재료를 갖고 움직인다 보이는데 이것도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1년 내내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뭐 거의 1년 내내 움직이지 않았다고 보여지죠. 그러다가 네. 어떤 납품 계약권으로 해갖고 최근에 움직임 강해지고 네, 네. 여러 가지 사이에서 재료를 갖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최근에 네. 한 달 사이에 거의 두 배가 올랐어요. 그러다가 두 배가 오르면서 이 두 배가 오를 때 이 매수 주체가 외국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30만 주를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오늘 좀 매도를 하는데 매도 폭이 크지 않은 걸로 봐서는 하락 이후에 다시 상승 아래 꼬리를 달고 있거든요. 네.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그래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저점 매수 오늘 저점이 한 6만 원 선이에요. 네, 네. 저점 매수에 매수해봄직하다 생각이 들고 목표가는 그제 올라갔던 7만 3천 위에 한 7만 8천 원 선. 그러니까 네. 6만 원에 한 30% 상승 부분을 보고요. 하락 부분은 한 5만 6천 원에서 네. 이어지면은 좀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와이라노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희 고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